안녕하세요. 장유리의 똑 소리 나는 대박 한국사. 저는 장유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시죠? 왜 이렇게 인물들은 많고 왜 이렇게 사건들은 많은 걸까요? 항상 이렇게 시험 기간에 좀 임박해 가면서 한국사 교과서 펼쳐들기 시작하고 그때 시험 범위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고 막 이렇게 단편적으로 인물, 그리고 막 사건, 그죠? 이런 거 원인 결과 위주로만 쫙쫙 보다 보니까 그런 이 학습 시스템 자체가요. 그렇게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사가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사극이 많이 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적 요소가 너무 많은데 이런 많은 사건들을 다 제껴도 버리고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사건, 그죠? 어떤 행정 조직, 뭐 지방 통치 조직, 뭐 이런 거 위주로만 쫙딱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요런 방학 때 시즌 요런 걸 이용해서 한번 인물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가지고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좀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심도 있게 역사가 한 파트가 또다 정리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교과서에는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역사를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왕이 사라졌답니다. 과연 어디로 갔을까? 조선의 왕이 사라졌다. 왕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26명의 왕이 있는데 그중에 사라진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사람 아세요? 조선의 10번째 군주입니다. 연산군이라고. 연산군이요, 우리한테는 참 유명한 왕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왕이 폭군, 폭정,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망나니. 이렇게 기억하는데, 과연 연산군이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우리 눈에 폭군으로 기억되어 있을까요? 한번 이 인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연산군이 재위 기간이 12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잘못을 얼만큼 했길래 이 사람이 우리 눈에 이렇게 폭군으로 지금 딱 이미지가 박혀져 있는 걸까요? 그것을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연산군은 누구인가? 연산군이랍니다. 본명이 이융이에요. 그 융이라는 본명과 가장 좀 어울릴 법한 제가 초상화를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 초상화가 보였습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엄청 잘생기지 않았나요? 자, 연산군이라는 이 인물을 딱 여러분들 보시면서 벌써 여자친구들은 눈이 뭔가 동글동글해지지 않았을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자, 이런 연산군은요, 일단 왕으로 등장하는 순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일단 성종의 적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성종의 적장자로 태어났고, 1476년. 윤 씨와 바로 성종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7살에 세자로 책봉됐고 그 이후 12년간의 바로 이 세자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세자 교육을 받았으니 충분한 세자 교육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바로 19세 나이로 1494년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바로 흠이라고 할수 있는 게윤씨 앞에 붙어 있는 패비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바로 어머니가, 모후가, 패비당하고 결국 사사당했다는 점이에요. 패위당했고 사사당했다. 아니, 어머니가 과연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세자를 낳고도 패비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분명 어머니가 죽음으로 내몰아지기까지 성종의 독단적 판단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그 당시에 관리들이 쫙 있었을 거예요. 그런 관리들이 만약에 윤 씨를 방어했더라면 왕 혼자 막 밀어붙일 순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 어머니가 이렇게 패비를 당하고 사사당하기 그 과정까지 분명 그것에 동조를 한 관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관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 내가 어떤 한이 왕비를 패비로까지 몰았다라는 거지. 근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연산군이.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숨죽이듯,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됐을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연출이 됐을 텐데, 그런 상황을 연산군은 충분히 10분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이 그러질 못했어요. 그 과정까지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 때 많이 보셨죠? 왕이 있고요. 자, 궁궐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의정부의 6조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3정승의 합자 체제를 우리는 바로 의정부, 보통 국가의 중대사가 여기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이 바로 6조고요. 이 구체적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업무 분야가. 해서 6조의 판서까지 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신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승정원과 의정부는 왕권 강화니까, 뭐 여기는 뭐 제껴두시고, 여기가 진짜 조선시대 또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죠. 원래는 사헌부 사관은 양사체제였는데, 아버지였던 성종 때 홍문관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딱 삼사체제가 완성. 근데 이 삼사가 보통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면, 여기 언론 기능 담당했다는 거 보이시죠? 보통 왕과 대신들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인 언간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언론직이라고 해서 언관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3사 간원들을요. 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대간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이 간쟁과 감찰입니다. 왕이 뭘할 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 남발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극이 많이 등장하는 그 사람들 있죠. 여기 대신들이에요. 아, 미안해요. 대간들이에요. 여기 대간들이에요. 해서 이런 대간들이 바로 언로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언로직을 바로 이 홍문관까지 딱 확정이 된 거. 이 삼사체제가 확정이 된게 그게 바로 아버지, 바로 성종 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삼사에 주목을 했느냐? 이유가 바로 그 성종의 아버지 때가, 아까 그러니까 성종의 그 전대 왕이 누구예요? 그 전대 왕이 바로 세조라는 거지. 이 세조는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던 인물, 그 쿠데타를 계유정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신들이 세조 때부터 이 의정부와 6조, 이 대신 쪽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얘기하죠. 훈구들이 대신 쪽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종이 왕위 계승을 했는데 문제는 성종 때이 훈구파들이 너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결국 이들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성종은 지방에서 조용히 묻혀 공부하고 있던 살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요. 그래서 김종직 같은 살인의 대부, 여기다가 다 넣는 거죠. 그래서 김종직이야 바로 살인들의 이 사람들이 이쪽을 중심으로 바로 권력을 나름 이제 좀 맛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림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간 쪽과 훈구파로 구성되어 있는 대신들, 이렇게 해서 대신과 대간 간의 어떤 권력 균형을 맞췄어요. 그걸 또 법제화시켜 준게 그게 바로 경국대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경국대전으로 법적 지위까지 보장받게 된이 삼사 어깨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대신들과 나름의 권력 균형이란 걸 맡게 되고 그 위에 바로 성종이 우뚝 서게 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종 때 정치가. 근데 그걸 연산군이 받아들이기에는 저런 부왕의 치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들 그랬잖아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 남발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내 멋대로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은 그거예요. 내 멋대로를 자의적인 정치와 내 뜻대로 할수 있는 정치와 내 정말 내 자유권, 내 마음껏 그게 설사 나쁜 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혼동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의적인 권력 행사와 자율적 권력 행사를 너무나 헷갈린 나머지 정말 내 멋대로 정치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에요. 정말 자유로운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인물이야. 근데 그런 인물을 앞에 두고 계속 이 사람들이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라 남발하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시작부터 바로 이런 대신과 대간의 권력, 균형, 이런 상황이 바로 연산군은 결국,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꾸 딴지를 거니까요. 자, 연산군 때 있었던, 한마디로 성종 때부터 성종 때부터 쭉 진행되었던 바로 삼사의 지위 강화는 연산군이 받아들이게 된 연산군 내가 왕인데, 이 나라 왕인데, 왜내 멋대로 뭐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 하는 거야. 결국,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가 연산군이 받아들이게 된 윗사람을 능멸하다. 그게 곧 능상이었어요. 저 새끼들은 나를 능상하는 거야. 나를 능멸하는 거야. 그래서 내 자유로운 왕권을 방해하고 있는 인물들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졌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초에 등장할 때부터 이 능상의 척결을 본인의 강력한 목표로 삼았던 인물이에요. 이 능상의 척결이라는 점에서 그 이후의 일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리고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패비 윤씨 사건.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말 다이너마이트예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자, 드디어 1498년이죠. 무오 사화가 일어납니다. 사화는 사림들이 화를 입다. 줄여서 사화입니다. 자, 무오년에 있었던 이 무오 사의 원인은 지금 보이는 바로 조의제문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아까 그 성종 때 바로 김종직을 비롯한 우리 사림들이 바로 3세에 기용됐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 김종직이 바로 항우가 의제를 죽인 것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이 초나라 항우가 의제를 몰아내고 조카에 해당되는 의제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것에 빗대서 세조가 단종을 폐위했다는 사실을 깐 거예요. 그걸 비판한 글입니다.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이미 예전에 쓰여졌겠죠. 김종직 살아있을 때니까. 그걸 그의 후손이었던 바로 김일손이라는 자가 춘추관의 사서로서 이 사초라고 왜 유명한 글들을 모으는 그 시집이 있어요. 거기다가 바로 넣었다라는 거야. 사초에다가. 보통 이 사초 같은 경우는 실록을 쓰는 그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 사료 모음집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 김일손이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훈구파 유자강이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훈구파 유자강에 조용히 바로 이 연산군에게 작업을 하니 결국 능상을 척결하고자 했던 이 연산군의 눈에는 너무나 좋은 빌미가 포착된 거예요. 결국 이 모사바로. 자, 일단 김일손 능제 처참은 예약됩니다. 그리고 세조를 비판한 김종직, 이미 김종직은 죽은 이유거든요. 관뚜껑 열어요. 시체 뜯어요. 이게 부관참시라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종직 부관참시에 김일손 능지처참 해서 효수하죠. 머리 내걸어요. 세조를 비판한 김종직 살인파를 대거로 축출해낸 사건이 바로 모호사와 대략 52명이 이 당시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사형이 6명입니다. 3, 4의 능상을 경고하는 조치. 경고 수준이었다는 거야. 52명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데 6명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건이 당시 예고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능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3사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간접적이면서도 야, 까불지 마라라는 그런 바로 연산군의 경고 조치에 불과한 거야. 아직까지는 별반 덜한 거예요. 이런 보복 조치가. 이게 무호사화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과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화에 비한다면. 일은 언제 터지냐면 연산군이 왕이 된 10년 만에 터집니다. 연산군 제위 10년 만인 1504년이었어요. 갑자년에 정말 무서운 피바람이 붑니다. 그게 바로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자, 갑자사화는요. 폐비윤씨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 발단이 됐습니다. 일단은 폐비윤씨 사건. 예, 이렇게 해서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사가로 내쫓겼어요. 왜 사가로 내쫓겼을까? 세자까지 낳은 이 인물이. 인물은 좀 많이 성격이 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서에 굉장히 강한 여자로 캐릭터가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종이 후궁을 들이고 계속 본인의 처소를 찾지 않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품고, 투기가 좀 많이 심했다라고 좀 묘사가 되어 있고, 결국 그 투기 때문에 성종과 잦은 마찰이 있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가로 내쫓겨지게 됩니다. 근데 사가로 내쫓겨진 거는 이 피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가로 내쫓겼대. 나중에 성종은 복위시킬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해서 복위시킬 이유로. 왜냐하면 연산군이 계속 크고 있잖아요. 아들이 계속 크고 있잖아요. 세자가 나날이 크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친어머니를 밖에다가 둘 거예요. 그래서 복위시킬 마음으로 그녀가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왕후의 욕심을 내고 있던 나중에 정현 왕후가 되는 인물이에요. 후궁들의 굉장한 모략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종의 모후였던 어머니였던 바로 인수대비, 그러니까 윤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씨의 반대파들의 모략 때문에 허위보고가 올라가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데 그 여자는? 허위보고가 올라간다고요. 되게 조용히 살았거든, 실제로는. 결국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된 거예요. 그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실로 들이느냐, 복위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죽이느냐. 왜냐면 어머니가 사가로 내쫓겨 있는 사실은 나중에 연산군이 왕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왕실로 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죽이느냐, 씨를 없애느냐. 결국 그 씨앗, 불행의 씨앗을 없애는 방법을 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이세자란 인물이 바로 이걸 이 사약을 들고 가죠. 나중에 이세자의 최후가 굉장히 안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와요. 그래서 죽입니다. 이옷 보이세요? 그리고 피토하면서 손수건에 피를 묻히고 결국 이게 연산군에게 전달해낸다라는 거예요. 연산군에게 바로 이 전달이 되면서 연산군은 뭐 한간의 소설에는요 잘못 알려진 사실로 연산군이 굉장히 이 무렵 갑자사가 일어날 무렵에나 알았다라는 그거 일이 있는데 아니에요. 연산군의 왕이 되자마자 이 폐비윤씨 사건 알았고 왜 이렇게 뒤늦게서야 어렸을 때 모르고 왜 뒤늦게서야 알았냐면 성종이요 그 윤씨를 사사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내가 죽고도 100년 동안 이 일을 입 밖으로 절대 내지 마라라는 명령을 내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폐비윤 씨는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에 아주 철저하게 묻혀져 있는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모를 리가 없죠. 연상군은 어찌됐건 알게 됐다라는 거야. 즉위 1년 만에 알게 돼서 그날 술화도 안 먹고 다 거부하고 그냥 방 안에서 통곡만 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에서 이 인물은 굉장히 어머니의 그런 비참한 죽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일은 갑자사화는 그로부터도 9년 뒤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굉장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말 무슨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시한폭탄과 같은 거였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거 갑자사화가. 물론 이게 충분한 배경이 됐습니다만은 오로지 순전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갑자기 알게 돼서 미친 사람처럼 막 돌변해갖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뭔가 지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오사화 이후에 본인이 사냥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음탕 주색 그런 거에 너무 빠져들면서 결국 재정 파탄 나요. 아니 왕이 정치는 안 하고 허겁날 사냥에 여자만 가까이 한다고 연회만 베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국고가 다 바닥났겠냐고. 결국 국고가 바닥나니까 무오사화 이후에 잠잠하게 지죽은 듯 가만히 있던 삼사가 안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뭐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가 다시 궁궐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무오사화 일어나고 갑자사화는 능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이래. 내가 지금 사냥하고 여자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야, 내가 여자를 놀던가 말던가. 내가 왕인데, 이 나라 왕인데, 왜 저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결국 그것도 또 능상으로 간주한 거예요. 결국 능상을 척결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빌미가 별로 뚜렷하지 않잖아요. 조의제문 같은 게안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왕실에서 철저한 비밀로 붙여졌던 결국 윤씨 사건이 이렇게 수면 위로 확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고, 결국 연상군은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결국 이 능상의 척결을 또한번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게 미친 사람 같죠? 이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게 바로 갑자사화예요. 자, 갑자사화는 보이십니까? 갑자사화. 물론 뭐 이거는 굉장히 좀 너무 이렇게 극으로 막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요. 자, 이제 이때부터 폭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갑자사화를 기점으로 2년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재위 기간 2년 6개월 남았는데 2년 6개월간의 폭정은 계속됩니다. 자, 갑자사화는요, 일단, 즉위 직후 폐모가 사사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다만, 무오사화 이후에 삼사가 좀 조용해졌잖아요. 막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냥 즐기고 주색에 빠지고 음평한 건다 하는 거죠, 본인이. 결국 국고는 바닥나고, 국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삼사는 계속 엎드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를 울부짖고, 이것도 능상이라고 간주했던 바로 우리 연상군. 무려 갑자사화 땐 239명이 화를 입습니다. 239명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사형당해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우리 무오사화 때와 비교하면 아예 그냥 정말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죠.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의 모두 주요 대신들이 다 사형당하고 다 부관참시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갑자사화 당시에는 폐비윤 씨때 조정에 있었던 자들이 다 찍혀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 많아요. 이간 열어서 다 뜯었다고요. 그게 최악의 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가산 몰수.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까지 다요. 근데 원래 처형은 해도요, 가산몰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법이에요. 이유가 무서운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사의 예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당시부터도요, 이미 역사의 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산몰수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서 무오사화 때 그렇게 해서 김일손 죽였고 그 전에 이제 부관참시로 누가 해를 입었어요? 우리 김종직이가. 근데도 가산은 몰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오사화 때는 단한 명도 가산을 몰수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갑자사화 때는 이어지는 무조건 가산 몰수. 근데 이게 갑자사화 때 당연히 폐비윤 씨와 관련된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가산 몰수. 하지만 그 뒤에 이은 나머지 2년 6개월은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폐비윤 씨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자들도 막 죽여요. 그리고 재산을 어김없이 몰수.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십니까? 재산 뺏기 위해 사람 죽이는 꼴로 보여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순전히 이게 폐비윤 씨 사건으로만 아마 끝났다면, 그리고 폐비윤 씨가 관련되어 있는, 그때는 훈구파, 살인파 가리지 않았어요. 이건 살인들만 화를 입은 게 아니에요. 훈구파들도 엄청난 화를 입었어요. 훈구파들이 대려 더큰 화를 입었던 게 갑자사화예요. 더 많은 재산을 몰수당했으니까. 왜냐하면 살인 대비 훈구파들이 훨씬 더 많은 재산 갖고 있거든요. 그 많은 재산 다 뺏겼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을 몰수하죠. 정치의 적을 제거함으로써
뺏은 재산은 보통 새로운 나를 위한 개혁 사상가들이나 나를 위한 관리들이나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이라도 나눠주면 든든한 내 보디가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나를 위한 사람들이 되겠죠. 정말 내 사람이 되겠죠. 아니라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산이 많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뺏었을 거예요. 맞죠? 그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서 인기라도 얻거나 든든하게 정말 농민들, 우리 백성들의 지지라도 얻거나 아니면 새로운 개혁사상가들을 길러냄으로써 거기다가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훈구파, 사리파 가리지 않고 다 재산 몰수한 거 본인을 위해서 씁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 갑자사화는 명분도 없고 전혀 그 과정이라든가 결론까지도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나의 적으로 돌려버리는 쿵급파 사리파 가릴 거 없이 다 나의 정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갑자사화 시작부터 남은 재비기간 2년 6개월 내내예요. 너무 심각한 피바람에 가산물수는 이어지게 되고 곡소리는 나라를 떠날 길이 없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반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위죠. 반정은 예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한 관리가 한 명도 없는데. 다 적인데.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막을 거예요. 자, 조용히 옥새를 내어줍니다. 연상군 12년, 바로 연상군 12년 9월 1일이었어요. 반정 3대장을 우리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으로 봅니다. 자,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 사람 반정 3대장인데 가장 앞장섰던 세 인물이요. 일단 박원종이라는 인물을 보시면 아, 박원종이라면 조금 이따 볼게요. 죄송해요. 순서 꼬였네요. 창흠왕이 예를 들어서 회유했다고 하는데 이 창흠왕이라는 사람은 한나라 무제의 손자예요. 왕위를 뺏기고도 쫓겨나고도 11년이나 더 살았어요. 사가로 내쫓겨서. 그 예를 들면서 목숨만을 살려줄게. 조용히 내놔. 근데 오늘의 어제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다 나한테 등 돌리면서 갑자기 옥새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전날까지 나랑 웃고 지냈던 관리들이. 근데 연상군은 이런 상황에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사람들 언제 재산 뺏길지 몰라요. 연상군이 이렇게 눈 돌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재산 뺏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자 다 재산 뽑는데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을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나서는 거예요. 창흠왕의 예를 들면서 연상군한테 조용히 옥새를 내놓으라 회유를 했죠. 여기에 결국 그 조용히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본인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갑니다. 강화도는 서울에서 멀지 않아요. 성종의 정통성을 잇는 그 성종과 정현왕후의 바로 자손이었던 아들이었던 진성대군에게 반정하는 그날 알렸어요. 너를 왕으로 추대하리라. 그게 중종이에요. 진성대군에게 그날 알렸다라는 건 이게 되게 급박하게 돌아갔다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요 지금 연상군을 물러나게 하는 요 과정, 중종 반정의 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 왜 진짜 급한 거야. 언제 이렇게 눈 돌아서 나 죽일지 몰라요. 내 재산 언제 뺏어갈지 몰라. 정말 급박했던 바로 이 3인물의 중심을, 3인물이 바로 주도라고 나머지 사람들 다 가담을 하게 되면서 결국 본인은 강화도 조용히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반정 3대장이야. 가담했던 사람들이 과연 지가 연상군을 몰아낼 만큼 과연 그들은 떳떳한가? 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솔직히 자격이 없어요. 이유는 연상군이 폭군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크게 박수치면서 연상군을 더 돌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연상군을 컨트롤해준 게 아니라 연상군의 폭군 폭정 속에 가장 크게 수혜를 입었던, 혜택을 입었던 인물들이라는 거지. 일단 박원종 같은 경우는 무과급제생인데 2조 참의이어서 평안도 병마절도사와 한성부 우윤 그냥 초고속으로 쭉쭉쭉쭉 승진. 왜냐하면 다 잘라내니까 지금 연상군이. 다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예쁨을 받았던 인물. 그런데 친누나가 월산대군 부인 박씨예요. 친누나가. 월산대군이라 하면 성종의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상군의 백부죠. 큰아빠. 그러니까 큰엄마예요. 이 박원종의 이 누이가요. 그런데 이 무렵에 자살을 해요. 그 여자가. 자살하는데 자살하는 이후에 소문으로 파다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연상군의 애를 가지고 애를 가진 수치심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그러니까 연상군의 폭정이 큰엄마를 임신시켰다. 그 지경까지 가요. 소문이 소문을 낳아서 확실하진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무렵에 소문이 그 지경까지 간다라는 거야. 그 지경까지. 근데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런 기록이요. 이런 기록이 연상군이 폭군이 되고 난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군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쓰여진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중종반정의 주도자들이 그런 글을 써요. 그렇다면
100% 신뢰할 수 있을까? 본인이 몰아낸 연상군을 최대한 미친놈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가장 폭군으로 묘사하고 가장 금수로 묘사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금수, 짐승.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묘사를 해놔야 중종반장의 당위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상군이 실제로 정말 그 정도였을까? 그 정도 인간이었을까는 그건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띄워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월산대군 부인, 큰엄마를 임신시켰다. 결국 누이의 죽음이 연상군 때문이라고 해서 반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때 좌천대는 바로 성희 안에 끌어들이게 되고 그리고 유순정, 이조 판서였는데 유순정도 끌어들이게 되고 이조 판서는 최고의 권력자죠. 그러니까 최고의 수혜자예요. 수혜자. 지금 사람들이 다 제거되면서 가장 연상군이 이뻐해서 가까이 뒀던 인물이라고요. 성희안은 형조참판, 이조참판으로 쭉쭉 승진되어 나가는데 문제는 이 무렵에 자처한대요. 바로 직전에. 그래서 반감이 되게 컸던 인물. 성희안, 유순정, 반정 3대장이었고요. 이 밖에도 유자강, 무호사화 일으켰던 장본인이에요. 그죠? 연상군의 행동대장, 오른팔, 신윤무. 그죠? 그 다음에 형조전랑이자 제인을 신문하는 박영문과 거기다가 창성부사로서 저기 우리 장정이라는 인물은 원래 갑자기 생각나는 의창을 불태웠어요. 의창. 공시장군 의창을 불태우는 바람에 이 사람은 죽을 뻔 했어요. 죽을 뻔, 사형당할 뻔 했는데 그거 저기 싸움 잘한다고 해서 워낙 무예가 축중하다고 해서 연상군 살려줬던 연상군에게 목숨을 한번 빌렸던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들이 다 가담해서 어제 신하가 오늘 등을 돌리네요. 연상군한테 조용히 옥새를 뺏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중종이 옹립되는 거죠. 자, 그들의 진짜 이유, 반정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진짜 이유는 애초부터 연상군과 대립되는 우리 유교정치 이념을 부정하는 태도였어요. 왜냐면 연상군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세자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별로 유교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뚜렷한 신념이 없었고 어떻게 국왕의 뜻이 유교 이념보다 낮을 수가 있는가? 국왕의 뜻은 유교 이념보다 무조건 높아야 된다. 왕의 말이 곧 법도다 라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자유로운 왕권을 추구했던 연상군이라는 인물과 유교 정치 이념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고 유교를 공부하는 선비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연구하는 그런 우리 사대부들과 연상군이 안 부딪혔겠냐고요. 계속 부딪히죠. 그죠? 결국 갑자사화 이후에요. 12월 달에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의 주인공 홍문관 혁파해버려요. 이런 게 결국 우리 유교를 공부하는 유교의 사대부들을 계속 자극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충분히 타당성 있는 그런 이유겠고 두 번째 이유. 이게 아마 더 결정타일 거예요. 가산몰수입니다. 참혹한 형벌보다 더 무서운 건 아예 우리 집안 자체를 몰살시켜버리는 바로 가산몰수예요. 이거 되게 신중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재산이라도 있으면 재계의 발판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마저 싹 뺏어버리는 거야. 자, 재산을 뺏기 위해 죽이는 한 상황까지 갔고요. 왜냐면 폐위유시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자들까지 나중엔 다 죽이는 상황이었으니 거기다 몰수된 재산 어마어마했는데 그중에 3분의 2 좋은 거는 다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수사가 다 관리했어요. 나머지가 다 각 간청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랬잖아요. 새로운 정치 개혁 사상가들을 길러내거나 내 동생들을 길러내거나 아니면은 내 사람을 길러내거나 아니라면은 그거잖아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그래서 인기라도 모는 거. 근데 그 둘 다 안 됐다라는 거지. 본인 재산 착복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죠. 반정 이후에요. 그러니까 연상군 몰아내고 난 이후에 바로 다음날 주인한테 다 돌아가요. 다시. 빼앗겼던 거. 연상군한테 빼앗겼던 거. 다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이들이 진짜 갈망했던 건 목숨 부지의 이은 바로 뭐다? 내 재산.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땐 폭군으로 묘사되는 그런 과정을 쭉 봐도요. 연상군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자, 연상군은 정말 조용히 죽어줘야 될 인물입니다. 창업학의 예를 들었다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예일 뿐이었습니다. 자, 왕이 살아있어요. 이 무렵에 우리 중국한테는 어떻게 보고 갔냐면 연상군이 지병으로 인해 조용히 스스로의 뜻에 의해 양위를 바로 동생에게 양도하고 왕위를 양도하고 물러난 것처럼 보고가 됐습니다. 그걸 만약에 중국에서 알기라도 한다면 혹은 어떤 변고가 생겨서 다시 중종이 쫓겨나고 이 연상군이 보기라도 하게 된다면 결국 반정 3대장이야 유자강 같은 인물들은 연상군이 아마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벌을 만들어내서라도 가장 정말 잔인하게 죽였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연상군의 보복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불행의 씨앗 연상군은 빨리 죽어줘야 되는 인물임에 불명합니다. 자, 세자와 연상군의 아들이에요. 연상군의 아들과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나머지 아들들도 다 죽음을 맞습니다. 사약을 받고 죽었고. 11월 7일 날이었어요.
교동수직장 김양필, 한마디로 연상군 관리하는 인물이 되겠죠. 김양필이 역질에 걸렸다고 바로 이 중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에 이제 그러니까 중종한테 보고가 어떻게 하냐면 눈도 못 뜨고요. 물도 못 마셔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합니다. 이렇게 보고가 갔는데 문제는 8일에 그 다음날입니다. 6일에 이미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엉망이죠. 아니 6일에 죽었는데 왜 7일에 이런 보고가 올라와요. 거리가 멀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루 만에 파발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은 그 다음 그날 저녁에 다 보고가 될 수 있어요. 강화도는 그 정도로 한양과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 체계가 엉망이다. 아니 막 죽이느라고 막 바빴다는 거야 연산군. 예, 그렇죠. 연산군은 이렇게 정치적인 정적들에 의해서 결국 죽음으로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창음악은 어디까지나 예일 뿐이었어요. 자, 연산군은 이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폭군하면서 뭐 연산군은 단편적으로 역사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뭐 폐비윤 씨 요 정도로 많이들 기억을 하셨을 텐데 그죠? 그 인물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과연 폐비윤 씨의 아들로서의 연산군뿐만 아니라 그렇게 삼사가 지위가 강화되어 있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사사건건 본인에게 간섭을 하고 간쟁을 해오는 그런 관리들이 능상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래서 좀 더 보다 강력하면서도 자유로운 왕권을 추구했던 인물이에요. 애초에 유교 정치 이념보다는 왕의 뜻.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믿는 인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번의 피바람이 크게 불었고 그 피바람의 결과 본인은 결국 쓸쓸한 죽음으로 내몰려지게 된 그런 인물을 아니까 여러분들 좀 역사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인물을 쫙 보면서 인물을 이해하고요. 그와 관련되는 사건을 우리가 쫙 엮어서 좀 또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현실을 보는 눈도 생겨요. 그래서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현실을 보는 눈이 생기면 미래를 예견하는 눈도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역사 교육은요, 역사 학습은요, 좀 여유가 있을 때만이라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만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건 어떤지. 그렇게 해서 시중에 나가면 책도 많아요. 뭐 조선왕 독살 사건 같은 그런 책도 있고요. 이덕일 선생님이 쓴 거, 그죠?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흥미가 아마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고, 나머지 뭐 예, 이 만화로 보는 한국사 이야기, 뭐 여러분들 또 인물로 보는 한국사 이야기 이런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그런 좀 체계적인 제대로 된 역사 학습 어떨지 여러분들에게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작년에 똑소리 나는 대박 사회, 자 대박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할게요. 또 본강에서는 우리 또 성적 향상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을 이해하게 되는 예비고일 한국사 특강을 흐름이 보이는 예비고일 한국사 특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내신 과정뿐만 아니라 고급 한국사까지 다 열려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수준별 단계별로 한국사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길을 제가 지금 제시해 놨습니다. 자, 한국사는 분명 중요한 과목이고 앞으로 더 중요한 과목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TV 뉴스 통해서 아시죠? 자,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유리였어요.